도전경찰서 음성 아니요. 예. 네. 그럼 왜 왔어요? 왜? 찍지는 마시고. 아, 그 왜 왔어요? 음성만 하세요. 예. 네. 왜 왔어요? 찍지는 마시고. 네. 왜 왔어요? 112 신고 받고 왔습니다. 네. 왜 누가 112 신고했는데? 그 신고자분의 인적사항. 세콤 방금 세콤이라고 했죠. 네, 세콤. 네, 세콤에서 세콤 사무실에서 신고가 네. 들어왔어요. 네, 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네. 좀 서란스럽게 하는 민원이 있다고. 세콤에서요? 네, 세콤에서. 네. 네. 아니 세콤에서 어떻게? 세콤하고 연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이런 신고를 처음이에요. 내가 그랬다 경찰. 뭐냐 네, 거기 네, 광주 네, 네. 지방 경찰서랑 거기 그 서울 경찰서에 가가지고 아. 전화를 해가지고 그 뭐냐 그 이런 경우가 아니고 사람만 찍고 단락을 놓으세요. 여기 음성만 녹음하시면 되니까 네. 저희도 차상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들지 마시라고 단락을 내리시라고. 아니 그 뭐냐 경찰 이것만 아, 봐봐. 아니 경찰이니까 얼굴 찍고 있는 다 찍고 얼굴이든 몸이든 네. 그거는 저기 저희가 거부하니까 하지 마세요. 이건 초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아셨죠? 네. 그래가지고 들지 마시라니까. 네. 그래가지고 세콤에서 왔다고요. 그 뭐냐 세콤에서 신고했으면 신고했다는 그 뭐냐 그 알 수 있는 거. 내가 그 뭐냐 세콤에서 신고가 들어왔으면은 112에 전화 갔다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콤에서 전화가 왔는데. 세콤에서 정보 제공 동의를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십시오. 세콤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정보 제공 동의서 여기 요청을 하세요. 요청 네, 정보 제공 요청요. 네, 경찰서 민원실 네, 경찰서 민원실 하시면은 예 그 가부를 결정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전화해가지고 아니요 전화하지 마시고 아니야 찾아가세요. 바로 옆이니까 네, 찾아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보 제공 동의 요청서에서 세콤에서 네. 아 세콤이 세콤에서 112에 그 뭐냐 민원인이 이름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해놓을 테니까 아니야 내가 왜 내 이름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거 아니 저희가요. 그러니까 왜 뭐냐 제 이름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야. 선생님을 위한 네. 만의 위한 공간이 아니고 많은 이 고성 국민들이 다 여기를 이용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오고 네. 소란스럽게 하시는 건 정황 자제를 해주시라고 제가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제 방금 제 이름으로 해가지고 뭐 한다 그랬잖아요. 제 네, 마무리를 한다. 왜 마무리를 제 이름으로 세콤으로 해야 돼요? 네, 선생님이 여기서 살아주셨다고 그랬으니까. 아니 그거는 세콤에서 일일이로 소란스러워. 통보가 왔으니까 네. 세콤에서 마무리를 해야지 왜 내 이름으로 하는 거야? 아니 선생님이 여기서 소란스럽게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소란스럽게 한 게 내가 왜 소란스럽게 한 거예요? 저희가 봐서는 좀 소란스러운데 지금 저 형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무슨 소란스럽게 한 거예요? 목소리가 크신 건 제가 그러니까 목소리가 큰 게 왜 소란스럽게 했다는 거냐고? 아니 목소리가 크시고 네. 저기 소란해요 지금 뭐가 소란해? 이제 지금 괜찮아요? 어? 지금같이 하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왜 소란하냐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요 신고는 그렇다고. 아니 신고는 그런데 아니 선생님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신고인의 말만 듣고 그렇게 한 것이 경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 말씀 듣고 왔잖아요. 어? 어? 제가 선생님 말씀 듣고 아니 왔으면은 뭐 이렇게 그냥 느닷없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아니 저희들은 통보를 하고 그런 통보를 해요? 네. 아니 그런 통보를 그 누구한테 아니 와가지고 아 민호 뭐냐 저하고 관련 있었으면 저한테 먼저 아 선생님 그걸 안 하고 뭐냐 아, 그러니까 그냥 불쑥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노크라도 하고 아니 딱 두들리면서 노크라도 하고 그 이러이러한 자초 지정으로 해가지고 우리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선생님, 어? 저희가 무슨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저기 그러니까 소란스럽게 했다고 민원이 세콤에서 민원 뭐냐 112로 전화가 왔다고 코드에 하면은 코드에 뭐냐 거기 그 뭐냐 그 정보 제공 동의 요청서 해가지고 경찰서 민원실 선생님 아니 그래서 그거는 내가 경찰서 민원실 가서 할 거니까 아까 오셨을 때 그 방금 전이라고
대고 이런 사유가 왔습니다라고 나 말씀 나 들은 적이 없어요. 아까 들었죠.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네. 4월 16일 날 잠깐만 경찰 아 이거 여기 보셔요. 거기 좀 마시고 그래서 4월 16일 날 만약에 내가 발부를 받게 되면은 이게 3월 6일까지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본인께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 틀립니다. 그 납부 기간이 나는 뭐냐 바로 예. 3월 6일이 4월 10일까지 납부 기한이 예. 4월 10일까지 4월 10일 날 만약에 이제 본인께서 저희 사무실에다 내버렸다라고 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잖아. 자동 이체가 되는 거야. 자동 이체. 그래서 띠리로 왔더라고요. 뭐냐 거기 납부가 됐다고 띠리로 왔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3월 10일 날 아니 4월 10일 날인가 왔을 거야. 4월 10일 날 왔다라고.